특별자치도 시대 강원도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신년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. 먼저 양구군 편입니다. 양구군의 첫 비공무원 출신 군수인 성원 군수는 올해는 규제 해방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김문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육군 2사단 정비대대가 있던 자리입니다. 국방개혁 2.0으로 2018년 12월 군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. 4만 6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땅이 비어 있습니다. 일명 군 유휴부지입니다. 양구에 있는 이런 유휴지는 모두 17곳, 10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. 기존 방식대로 이 땅을 활용하려면 우선 국방부에서 땅을 사와야 합니다. 감정평가액은 150억 원에 이릅니다. 돈은 어떻게 마련한다 해도 매각과 개발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. 양구군이 고민 끝에 내놓은 해법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조항 마련입니다. 땅을 그냥 넘겨받는 대신 토지 정화 비용을 군청에서 부담하는 방안입니다. 규제에 지금 아직도 묶여있다. 그러면 결국 우리 접경지역에 있는 양구를 비롯한 많은 그 시군들이 이제는 역할을 좀 보상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상수도 보호구역도 이렇게 풀어갈 계획입니다. 현행 공장 설립 제한 규정을 자치도법의 특례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농공단지라든가 각종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거 좀 해결이 되면 아무래도 지역에 좀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데 좀 이롭지 않을까. 서울 속초 고속화 철도가 완공되면 서울에서 양구까지의 거리는 불과 1시간대로 좁혀집니다. 이에 맞춰 수도권 시대 양구 만들기도 추진됩니다. 세컨하우스나 내지는 다른 분야로 양구를 찾는 분들이 저는 많으실 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한 게 건강 아닙니까? 우리 건강의 도시, 신령의 도시. 양구군은 이 밖에 춘천 양구간 46번 국도의 4차선 확장, 양구 영월간 강원 내륙고속도로의 건설 등 교통편 확충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.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.